그래서 자 이제 주요 문제 영역들 중에 네 번째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인데 분노 조절 문제. 자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는 문제. 자이 조증 들어가면 무조건 예민해져요.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 경우에도 보면 조증 들어가면 내가 한 가지 이렇게 몰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과일을 갈아서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도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탁 난단 말이에요. 말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그리고 제 경우에 이거에 몰두하고 있는데 뭐라고 뭐라고 질문을 하면 순간적으로 버그가 일어나요. 뇌가 순간적으로 멈춰버리고 지금 무슨, 나한테 뭐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 처리가 안 돼서 한 5초 내지 10초 정도가 뭐지? 무슨 뭐라고 물었지 나한테 그래서 다시 뭐라고 나한테 물었지 뭐라고 한참 있어요 아 그거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대답을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내가 정지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처리가 안 돼요 그럼 간신히 처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던 일도 흐트러지고 이거에 막물때 다시 이 세팅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10분 20분을 다시 해야 이 세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 이 분노 조절 문제. 근데 이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짜증이나 신경질 내는 정도 아니면 화가 많이 나서 욕하는 정도. 자, 이게 다 어디에 달렸냐면 안에 얼마만큼 화가 쌓였느냐. 화가 많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는 욕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되겠죠. 물건 집어 던지겠죠. 사람을 두드려 패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두드려 패고 물건 집어 던지고 온 집안에 기물을 때려 부수고 할때그 행동이 문제지만 그 밑바닥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행동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화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아, 저 사람 화가 많구나. 저 화를 풀어줘야 되겠다. 스스로도 자기가 겉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 내한테 이만한 화가 있었구나. 내가 이 화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화를 풀어내야 되죠. 그 화를 안 풀어내면 언제든지 폭탄 터지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런 다음에 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성관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충동적인 사귐, 또 성생활, 복잡한 이성관계 등등 이런 이성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중심 자리에 없을 때, 비었을 때, 외로워한다. 공허해야 한다. 평생을 외로워해요. 제 경우에 지금은 제가 이제는 많이 마음이 안정됐어요. 근데 30, 2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면서 외로워서 절절거렸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혹 넘어가는 게 남자든 여자든 나한테 좀 잘해주면 막 그냥 형님 동생 되고 혹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도 사귀면 그냥 혹 빠지는 거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이든지 간에 이렇게 외로우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외롭다, 공허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도 이야기한 마음의 중심 자리가 그렇다. 이 마음의 중심 자리에 그럼 뭐가 어떻게 돼? 진짜가 들어서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진짜가 들어설 거냐?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된다. 그럴 때는 차차 진짜가 자리를 잡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끔 길을 가로막아 버리면 그때부터 시작은 계속 비어 있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계속 이제 엉뚱한 사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이성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제 경우에 보면 조증이 올라올 때마다 에너지 동원이 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딱 안정되었을 때 집사람을 사귀고 해서 결혼하고 신혼 초에 그 6년간 심리적으로 딱 안정이 될 때는 에너지가 올라오면 그게 온전하게 공부하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억수로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때 공부를 하면 공부가 너무너무 잘 돼요.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암기가 팍팍 돼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때에 한 예를 들어 서너 달 공부하면 남들 한 2년치 공부했는 그럴 정도로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는 그렇게 에너지가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갔는데 내 마음이 불안정해지니까 에너지가 어떨 때에는 연애하는 대로 완전히 여자한테 피리 고쳐가지고 몇 달씩 그집 앞에가 고쳐 서는 대로 에너지가 가고 어떨 때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대로 에너지가 가고 어떨 때는 막 황당한 일들을 벌린다고 에너지가 가고 이게 그렇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이고 충동적인 방식의 일처리, 충동적인 계획 수립, 계획 변경 문제. 뭘 이렇게 한다 했다가 다음 날 그럼 저렇게 한다 했다가 어떻게 한다 했다가 주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 중독 및 기타의 중독. 왕왕 일 중독. 저 같은 경우에도 왕왕 일 중독이 왔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일 중독. 그 기타의 중독 있는 분들 한 군데 잘 빠진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되기도 쉽고 도박 중독으로도 빠지기 쉽고 뭐든지 하여튼 하나 필이 꽂히면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신흥 종교에도 흔히 잘 몰입해요. 신흥 종교 같은 데도 등등 이렇게. 그다음에 지나친 성취 욕구와 자신감, 자기과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 겸손한 척해도 안에서 자기에 대한 나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때때로 잘난 척한다, 타인을 무시한다. 근데 이게 밖에서만 이러면 괜찮은데 때때로는 조증이 뜨면 애들을 불러오는 게 애들을 계속 훈계하고 애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조울증 환자도 있어요. 이 바람에 집에서 애들이 힘들고 배우자가 힘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나친 성취욕과 자신감, 자기과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 충동, 자살 시도의 문제도 있죠. 이 자살 충동, 자살은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 조증 시기에 자살 안 하죠. 조증 시기는 왜 세상이 내 뜻대로 다될것 같은데 자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조증 시기에 이제 사고를 왕창 쳐놓으면 반드시 우울이 올 수밖에 없죠. 에너지도 고갈됐는 데다가 온 사방이 막 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에 완전히 이 우울증이 왔다가 나중에 우울증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시기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다. 항상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살 충동, 자살 시도의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오늘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읽고만 지나갈게요.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기름이 쫙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닥에. 여기 성냥불 탁꺼 던지면 확 불붙을 거잖아요. 그 조울 성향 있는 사람에게 촉발 자극이 있으면 그때 에너지 동원이 확 되고, 또 촉발 자극이 있으면 바로 우울로 다운되고, 조증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우울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촉발 자극 없이 저절로 조증 들어가고 저절로 우울 들어가는 거 없어요. 생각해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반드시 있다는 게. 그게 연애에서 실연을 했던, 헤어졌던, 아니면 헤어질 위기가 됐던, 또는 시험에 떨어졌던, 시험에 떨어질 위기가 됐던, 또는 때로는 시험에 합격을 했던, 이런 게다큰 어떤 자기한테,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잘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든지, 이런 종류의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게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촉발 자극에 의해서 조증, 경조증 또는 우울증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조증 상태 또는 경조증 상태 또는 우울 상태로 유도하는 촉발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촉발 자극이 작용할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촉발 자극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욕구, 그다음에 자존감 이거하고 관계되는 자신의 욕구를 훼손시키거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것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좌절되거나 훼손될 때 지나치게 이것을 과잉 보상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겠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촉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자신의 마음, 행동과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린 경우에는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앞에 확고한 인생 목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읽고만 지나갈게요.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매일의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매일의 일과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조울증 관리 노하우.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합니다. 이를 병이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특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 또는 양극성 장애다, 뭐 조울증이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걸 병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저는 병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현 특질이다, 조울 특질이다, 이건 하나의 특성이다. 그리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뭐 엄마가 어떻게 키워서, 저는 그런 거 없다. 갖고 태어난다. 전생에서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거 자체가 나쁜 거냐?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조현 특질을, 조울 특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환경과 잘, 좋은 환경을 만나면 결국 좋게 잘 발휘가 돼서 이게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환경을 잘못 만나면, 환경하고 악순환에 들어가면 결국 잘못 작용이 돼서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끝에 발병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발병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조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질이고, 조울이라고 하는 것도 특질인데, 조현은 억수로 단단하죠. 조현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의 욕구, 세상을 위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붙이고 등등 이런 게 조현의 특질이거든요. 그러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현이 선순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선순환으로 가면 세계적인 대학자가 나오는 거죠. 세계적인 대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뭐 생물학이든 수학이든 물리학이든 뭐든지 간에 진짜 세계적인 대학자들을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성품,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조현이 잘 가면 세계적인 대학자가 나오고, 또 정말로 훌륭한 음악가, 미술가 뭐 등등, 문학가 등등이 나오는 거죠. 조울도 마찬가지고. 조현은 너무 움츠리는 게 문제고, 조울은 너무 뭔가 자꾸 벌리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 조울 특성도 잘 만나면, 이 환경과 잘 만나서 자기가 환경과 잘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게끔 그게 허용이 되는 게 환경과 잘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벌리고 싶은 일을 적절히 벌릴 수 있고, 그 일을 벌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박수를 쳐주고 서로 그걸로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항상 나무라고 지적하고 그거 아니다 뭐다 계속해서 사사건건 그 길을 막으면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하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인데, 조울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울증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우울증 시기에 절대로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런 거죠. 자, 이것을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특질이라면,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이걸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망고질 뿐이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하고, 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길이 피는 거죠. 마치 비유하자면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배정규인데, 제가 배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배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지무지하게 쪽팔리게 생각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집안이, 아이고, 이게 뭐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이고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배씨라고 하는 성을 막, 이거를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오히려 내 집안이 실제로 좋은 집안이든 안 좋은 집안이든 관계없이 내가 배가라고 하는 것을, 배씨성을 가졌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할 때 오히려 내 인생이 피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자, 이게 대학을, 좋은 대학이 있고 지방대학인데 내가 지방대학을 나왔다고 그걸 평생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등등 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지방대학이지만 내가 나온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등등 살아갈 때 또 길이 피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조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자, 객관적으로 이게 어떻거나 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현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조우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고 해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자꾸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올바른 길로 가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그럼 일곱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 생활,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조울증의 경우에는 특히. 왜?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어서 늘 외로움, 공허함, 이런 거를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지 않을까 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로서 업적을 내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면 내가 결국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에 중독되거나 또는 명예를 추구하거나 아무튼 등등 이 가운데 비어있는 것을 사람으로 채우거나 일로 채우거나 어떤 직위나 명예, 돈, 뭐로 채우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채워집니다 하는 거예요. 애초에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외로움은, 그 공허함은 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직위와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도 그날 하루 잠시 채워지는 듯 하지만 다음날 되면 어차피 공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중심자리가 공허하다는 걸 깨닫고 그 마음의 중심자리에 뭔가로 채워 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수용,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그래서 모든 것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관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당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예로서 기도를 한다, 명상을 한다, 감사일기 쓰기를 한다, 또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뭐를 한다. 하여튼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수행을 평상시 내 삶에 내가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둘러앉아서 이야기 나눌게요.